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로서 관광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네, 여러분, 언어를 배운다는 건요, 마라톤과 같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데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열심히 반복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배워봅서 관광중국어와 함께 꾸준한 관심과 끊임없는 반복으로 중국어 정복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판매에 관련된 표현들 복습 먼저 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문장이었죠? 정말 잘 고르셨습니다. 你真会买东西.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我来给你结算. 지금은 세일 기간이 아닙니다. 现在不是降价期间. 신용카드가 안 되네요. 这张信用卡不行. 다른 카드 있으세요? 还有别的卡吗? 정찰제라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我们这儿不降价. 네, 이렇게 지난 시간의 강의 내용 복습해 보았고요. 자, 오늘은 14번째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배우서 관광 중국어를 200% 흡수하기 위해서는 교재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으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단어 먼저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谢谢祝 住购物购物愉快愉快看重看重东西东西购买购买韩元 한元 이상 이상 可以 可以 获得 获得 赠品 赠品 赞 赞 享受 享受 5% 5% 优惠 优惠 尽管 尽管 有点儿 有点儿 贵 贵 挺 值得 值得 谢谢 谢谢 住 购物 购物 愉快愉快看重看重东西东西购买购买韩元韩元以上以上 可以获得赠品赠品赠享受享受5%5% 优惠尽管有点儿贵挺
挺值得值得네오늘의단어함께만나보셨는데요여러분도큰소리로따라읽으셨나요자그럼마지막으로한번더복습해볼게요지금시작하겠습니다감사하다谢谢谢谢기원하다바라다주주물건을사다고우고우즐겁다愉快愉快마음에들다看重看重물건东西东西사다购买购买한국돈韩元韩元이상以上以上할수있다可以可以얻다获得获得사은품赠品赠品더在在누리다享受享受 5% 5% 5% 혜택优惠优惠이긴하지만尽管尽管조금약간有点儿有点儿비싸다贵贵아주挺挺수지가맞다值得值得네14번째강의의새로운단어들만나보셨고요이제주요문장5가지배워볼차례입니다화면으로만나보실게요谢谢祝您购物愉快谢谢祝您购物愉快有您看中的东西吗有您看中的东西吗购买100,000韩元以上可以获得赠品购买100,000韩元以上可以获得赠品再买一个可以再享受5%的优惠再买一个可以再享受5%的优惠尽管有点贵买的还挺值得尽管有点贵买的还挺值得네오늘의주요문장화면으로만나보셨는데요14번째강의내용조금길기도하고생소한표현들이많으셨으리라짐작되는데요자그럼차근차근한문장한문장배워볼게요첫번째문장입니다쇼핑을하고계시는고객들에게친절하게건넬수있는인사멘트알려드릴게요쇼핑하다라는뜻의고우를활용해감사합니다즐거운쇼핑되세요谢谢祝您购物愉快함께해보실까요谢谢祝您购物愉快여러분도따라해보세요谢谢祝您购物愉快다음은두번째문장입니다손님들이매장에들어오시면여러분들이많이건네시는말씀이실텐데요찾으시는물건이있으십니까요닝칸종더똥시마함께해보실까요요닝칸종더똥시마여러분도따라해보세요요닝칸종더똥시마다음세번째문장알려드릴게요여러분들이매장에서상품행사를많이하시잖아요얼마이상구매한뒤상품을증정할때사용할수있는문장입니다10만원이상구매시상품을드려요고마이시원한윈이상거의获得赠品함께해보실까요고마이시원한윈이상거의获得赠品여러분도따라해보세요
购买10万韩元以上可以获得赠品. 네 번째 문제 알려드릴게요. 장사를 하실 때 가격 마케팅도 중요하시잖아요. 물건을 하나 더 사면 할인을 해주는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 개를 더 사면 5% 더 세일됩니다. 再买一个可以再享受5%的优惠. 함께 해보실까요? 再买一个可以再享受5%的优惠. 여러분도 따라해 보실까요? 再买一个可以再享受5%的优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설명할 때 비싸지만 가치가 있다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좀 비싸지만 제 값을 합니다. 尽管有点贵买的还挺值得. 함께 해보실까요? 尽管有点贵买的还挺值得.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尽管有点贵买的还挺值得. 이렇게 판매에 유용한 다섯 가지 문장 배워봤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었죠? 감사합니다. 즐거운 쇼핑 되세요. 谢谢祝您购物愉快谢谢祝您购物愉快. 두 번째 문장입니다.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有您看中的东西吗?有您看中的东西吗? 세 번째 문장 말해볼게요.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상품을 드려요. 购买10万韩元以上可以获得赠品.购买10万韩元以上可以获得赠品. 네 번째 문장이었죠? 한 개를 더 사면 5% 더 세일됩니다. 再买一个可以再享受5%的优惠. 再买一个可以再享受5%的优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좀 비싸지만 제 값을 합니다. 尽管有点贵买的还挺值得尽管有点贵买的还挺值得. 네, 오늘의 다섯 문장 배워보셨는데요. 이제 직접 판매하시는 상인분들을 만나 배워보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도 나 함께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제주중앙지하 상가에서 인사드리는 관광중국어 실전 정복!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중국어 강의가 필요하신 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맞으시죠? 예. 느낌이 정말. 사장님, 먼저 본인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중앙지하 상가에서 란제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봉길입니다. 아, 란제리 하면 그 여성 속옷?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그러시군요. 느낌은 신사 정장 뭐 이런 그 옷을 판매하실 것 같은데 란제리를 또 운영하고 계시군요. 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희를 찾아주시게 되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제주도의 관광객 200만 시대입니다. 외국인만. 네. 1200만 중에 200만이 외국인이 오는데 그중에 중국인들이 80% 이상 찾으니까 중국어를 안 하면은 네. 물건을 팔 수 없고 또 그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에 중국어가 절실히 필요해서 지금 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 그러시군요. 말씀은 그 관광 정책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시군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 맞이하셨을 때 좀 어색하셨겠네요. 이제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거북하고. 예, 그렇습니다. 말로 할지 모르니까 그냥 바디 랑귀지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절실히 필요해. 그러시군요. 네. 자, 그 해법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섯 가지 문장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오승! 자, 오늘도 다섯 개 문장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들이 가게에 오셨을 때 인사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쇼핑 되세요. 谢谢祝您购物愉快. 함께 해보실까요? 谢谢祝您购物愉快. 네, 购物. 购物. 네, 이것은 쇼핑하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谢谢祝您购物愉快.
谢谢주님고위콰이 잘하시네요. 다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인사표현을 건넨 뒤 찾으시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요닌 칸종 더 똥시마 요니 칸종 더 똥시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칸종 칸종 똥시 동시. 네, 동시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요닌 칸종 더 동시마. 요니 칸종 더 동시마. 예, 잘하셨어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가게를 운영하시다 보면 상부 행사도 많이 하실 텐데요. 얼마 이상 구매 시 상품을 드릴 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상품을 드려요. 구매 10만 한원 이상. 可以获得赠品. 한번 해볼게요. 购买十万韩元以上可以获得赠品. 네, 문장이 길기 때문에 나눠서 길다, 한번 네, 해볼게요. 购买十万韩元以上. 购买十万韩元以上. 可以获得赠品. 可以获得赠品. 네, 문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购买十万韩元以上. 可以获得赠品.购买十万韩元以上可以获得赠品. 예, 맞아요. 잘하시네요. 정말 네. 길다. 아, 그럼 예를 들어 사장님, 아 이거는 15만 원짜리, 이거는 7만 5천 원짜리, 아 이거 어느 걸 사지 고민되네. 하면 그때는 购买十万韩元以上可以获得赠品. 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15만 원짜리가 팔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장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장 알려드릴게요. 상품 행사뿐만 아니라 한 개를 더 사면 할인해 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5%라는 단어는 바이펀즈우라고 하는데요. 함께 해볼게요. 바이펀즈 우. 예, 다시 한번 갈게요. 바이펀즈 우. 바이펀즈 우. 예, 한 개를 더 사면 5% 세일이 됩니다. 짜이마이 이거. 짜이마이 이거. 可再享受 바이펀즈 우더 요회. 可再享受 바이펀즈 우더 요회. 좀 많이 길죠? 너무 길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바이펀즈 우더 요회. 百分之五的优惠. 네, 이거는 5%의 세일이란 표현이에요. 아, 네. 네,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再买一个可再享受百分之五的优惠可再享受百分之五的优惠. 네, 百分之五. 바이펀즈우. 네, 맞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표현 알려드릴게요. 가격대가 높은 상품을 추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좀 비싸지만 제값을 합니다. 尽管有点贵买的还挺值得. 한번 해보실까요? 尽管有点贵买的还挺值得. 네,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尽管有点贵. 尽管有点贵.요点贵라고 네, 하시면 좀 비싸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买的还挺值得.买的还挺值得. 네,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尽管有点贵.买的还挺值得.尽管有点贵. 마이더 하이틴츠더. 아우, 어렵다. 네. 야, 사장님, 이 문장, 이런 문장은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까먹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딱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좀 기네. 네. 긴 만큼 그래도 이제 많은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또 우와, 이렇게 또 긴 문장도 말씀을 잘하시네 하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또 우리 오쌤에게 다섯 가지 문장을 배워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상당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좀 전에 그 7만 5천 원짜리 말고 15만 원짜리 꼭 팔릴 수 있게 좀 많이 많이 좀 하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짜이찐! 짜이찐! 짜이라이!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문장 다섯 가지 복습 마쳐보셨는데요. 오늘의 배운 단어와 문장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표현들 배워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장이었죠. 감사합니다. 즐거운 쇼핑 되세요. 谢谢祝您购物愉快. 이 문장에서요, 购物라는 단어는요, 물건을 사다, 즉 쇼핑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표현들 배워볼게요. 텔레비전이라는 단어,
电视와 함께 쓰시면 电视购物, TV 홈쇼핑이라는 뜻이 되고요. 인터넷이라는 단어 网上과 함께 쓰시면 网上购物, 인터넷 쇼핑이 됩니다. 电视购物, 网上购物 함께 해보실까요? 电视购物, 网上购物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电视购物 电视购物, 网上购物, 网上购物.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요닝 看中的东西吗? 이 문장에서요, 看中은요, 마음에 들다 라는 표현인데요. 비슷한 상용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객들에게 상품을 추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반드시 꼭이라는 단어 이딩과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회의를 사용해 당신은 분명 이 상품을 마음에 들어 할 겁니다. 你一定会看中这个商品. 함께 해보실까요? 你一定会看中这个商品.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你一定会看中这个商品. 你一定会看中这个商品. 10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드려요. 购买10万韩元以上可以获得赠品. 이 문장에서 赠品은요, 赠送的商品의 줄임말로요, 서비스로 주는 상품, 즉 사은품을 의미하는데요. 판매에 관련된 물품 표현들 더 알려드릴게요. 중국어로 모양 견본이란 뜻의 양을 활용해 샘플이란 뜻의 양핀, 선물이란 뜻의 리핀 함께 해보실까요? 양핀, 리핀.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양핀, 양핀, 리핀, 리핀. 네, 다음은요. 한 개를 더 사면 5% 더 세일됩니다. 再买一个可以再享受5%的优惠. 이 문장에서요. 再라는 표현은요. 또, 다시, 더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를 활용한 다양한 표현 방법 알려드릴게요. 再 뒤에 来를 쓰면 다시 오다, 또 오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再 来를 써서 또 오세요. 欢迎再来. 함께 해보실까요? 欢迎再来.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欢迎再来. 欢迎再来. 이렇게 14번째 강의 내용 모두 마쳤고요. 오늘 배운 주요 문장 5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장이었죠? 감사합니다. 즐거운 쇼핑 되세요. 谢谢, 祝您购物愉快.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有您看中的东西吗? 10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드려요. 购买10万韩元以上. 可以获得赠品. 한 개를 더 사면 5% 더 세일됩니다. 再买一个可以再享受5%的优惠. 좀 비싸지만 제값을 합니다. 尽管有点贵买的还挺值得. 네, 이렇게 마지막 복습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저희 배우서 관광중국어는 더욱더 새롭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再见! 再见.